먹자. 아, 왜다 이렇게 다 뒤에 붙어있어? 나 진짜 웃기겠네. 자꾸 너가 다 그게 지연이 줄 알았어. 정우야, 지연이. 응. 고마워. 고마워. 청춘이라고 하시네. 다은이 보고 싶다. 선생님, 근데 나이도 왜 하나요? 나이도 늦는다고 연락. 걔는 뭐야? 걔 학생회 다니는 게 뭐야? 옛날에는 뭐야? 내가 볼 때 걔 자다 이런 거.
이제 사소한 일이고 여기서 이 나라는 게 화자이자 성찰적인 주체인 거지. 안쓸게 성찰의 주체인 건 아니까, 그렇지? 네.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옹졸하게 붕괴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여기서 이미 대조가 들어갔다 얘들. 대조가 어떻게 들어가요? 왕궁. 어 왕궁. 갈비. 어 왕궁이나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라고 공개하고 누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주인년. 어. 요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지. 그치? 왕궁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치. 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그치? 그러니까 왕궁이나 지금 왕궁의 음탕. 이거는 그 권력층의 횡포 말하는 거야. 이거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전횡. 권력층의 전횡과 부패를 말하는 거거든. 전횡이라는 건 일부러 쓴 거야. 혹시 모르는 단어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는 권세를 자기 혼자 쥐고 지멋대로 한다는 뜻이야. 전횡한다는 거는 권세를 혼자 쥐고 독재 정권이었잖아. 4.19 혁명이 왜 일어났냐면 누구니?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장기 집권하려고 부정선거 해서 우리가 4.19혁명을 일으켰잖아. 근데 정확히? 하여튼 1년 뒤에 다시 박정희 정권이 군사정변으로 다시 독재 정권을 잡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전횡, 권력적인 전횡과 부패를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형한테 옹졸하게 욕을 하는 거는 내가 이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지 못하고 괜히 사소한 거에다 분노. 근데 얘는 내 사소한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얘는 너희가 읽을 때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거 표시하면서 읽어주면 좋아. 그거 구분하는 거. 왜냐면 계속 그런 대조를 쓰고 있거든.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를 해서 화자 자신의 비겁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질적인 일에 화를 내지 못하고 옹졸하게 사소한 일에. 그리고 주인년 이런 단어가 시에 있는 게 너무 낯설지 않아? 네. 그치? 일부러 쓴 거야. 일부러 비속어를 사용을 한 거야. 왜? 뭘 부각시키려고? 자신의 속된 모습. 내가 이렇게 저속하다 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속된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러 쓴 겁니다. 그 다음에 2형 볼게요. 코스프레 한 것 같다고 난이야. 저요? 저요. 안경 썼어요. 블루 화이트 참. 아, 저 누군 것 같아. 얘 코 그 안경.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지석진이 또
야경꾼. 야경꾼.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 그래서 그것도 표시해도 돼요. 본질적인 건 동그라미, 비본질적인 건 세모. 본질적인 문제에는 침묵을 하면서 사소한 거에만 붕괴하는 화사의 모습이 1년과 2년에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지? 1년과 2년 다시 종합하면은 지금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자꾸 대조하면서 시선 전개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가 본질적인 문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침묵하면서
익숙했던 그 시절의 경험 때문에 통역사로 한 1년간 일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을 지금 과거의 경험을 삽입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여기에도 의도적 행가리가 있다. 바로 모여 있다. 일을 거즈를 그렇지. 거즈를 개키고 왜 여기가 지금 의도적 행가리 들어간 거야. 이것도 이제 뭐 그냥 뭘 강조했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의도적 행가리가 들어가면은 얘들아 근데 기본적으로 시적 긴장감 우리가 읽을 때 호흡이 조절이 되잖아. 읽으면서 그치? 거즈를 하고 나도 아까 쉬고 나서 개키고 이렇게 읽었잖아. 긴장감을 주는 거야 시를 읽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대요. 이런 일이 뭐 무슨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는 일. 이것도 그냥 사소한 일. 본인의 옹졸함의 전통이 오래됐다고 과거 이야기를 꺼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는 일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야.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안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 자기가 그런 일을 해왔었다 라고 옹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됐지? 그래서 거기 3년에다가는 그냥 화자의 옹졸함은 보여주는 과거의 경험 그리고 그 옹졸함이 이제 여기서는 그 경험 속에서는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익히는 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뭔가 두렵고 험한 일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지. 내가 옹졸하게. 이해했어? 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나 지금 반항 어떠하고 있어요? 그치?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반항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도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잡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여기도 의도적 행가리 들어간 거야.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잡고 있는 거. 여기도 의도적 행가리. 조금도 다름이 없대. 조그마한 일에만, 사소한 일에만 붕괴하고 있다. 아직도. 옛날부터 지금도. 그치?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는 애놈의 투정에 진다. 여기서 진다는 게 로즈의 의미예요. 얘들아 진다. 얘네들한테 진다는 거야. 그치?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은행나무 잎마저도 나한테는 가시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묶어. 개의 울음소리에서부터 가시밭까지 묶어주면은 왜 소하고 무기력한 모습 자신의 자아상을 왜소하고 무기력하게 지금 또 확립을 한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다. 걔 울음소리에도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는 애놈의 투정에 지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마저도 나한테 고난같이 느껴지고 너무 힘든 거지. 그치? 됐어?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여기도 행가리다 그러면. 그치? 의도적 행가리.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얘도 의도적 행가리. 자기도 비겁하다라는 거를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의도적 행가리를 쓰고 있는 것 같아. 절정. 여기서 절정은 비켜서 있는 게 아니고 정면으로 마주한 거지. 어디랑? 뭐랑? 본질적인 문제랑. 현실과. 그치? 현실에 뭔가 내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 거. 그래서 여기 절정에다가는 불의예요. 불의. 불의하다. 불의와 대결해서 저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자. 근데 조금쯤 나는 이 절정에 서 있지 못하고 비껴서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소시민적인 삶. 절정에 있지 않고 비켜서 있다. 이거는 침묵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말합니다. 소시민의 삶. 소시민이라고 했을 때 70년대, 80년대 시에서는 이 소시민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 변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사실 우리 다 소시민 아니니? 근데 지금? 그치? 어렵잖아. 소시민스럽지 않은 삶이라는 게. 근데 그 소시민 삶에 대한 반성을 조금 자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고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자, 여기도 이제 이거 표시하면 되겠다.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내가 원래는 누구한테 반항을 해줘야 돼요? 이발쟁이야, 땅주인이야? 땅주인이지? 힘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반항하지 못하고 힘 없는 이발쟁이나 야경꾼에게 지금 반항을 한다라는 거죠. 옹졸하게. 또 이거 표시해주세요. 땅주인, 구청 직원, 동해 직원은 힘 있는 자라서 동그라미를 쳐주고 이발쟁이나 야경꾼은 힘이 없는 사람이라서 세모를 쳐주고. 근데 야경꾼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거기 써있어. 야경꾼이 옛날에 그 통행금지가 있었거든. 통행금지라고 몇 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이제 잡혀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야경꾼들이 한번 봐줄 테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돈 달라고? 그럼 20? 보여준 거야. 아니, 자기 필기 잘했다. 아니. 그렇대. 왜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 무슨 표현법? 점점 작아지는 거. 점강법. 얘들아, 점점 작아지는 건 점강법이에요. 점층법은 점점 커지는 거야. 내가 점점 20원 때문에 옹졸하게 화냈는데 10원 때문에도 옹졸하게 화내고 1원 때문에 옹졸하게 화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강법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또 더 작아지는 게 또 부각이 되는 거야. 알겠어? 학교에서 나 알고 있어요, 정강법. 아, 그래? 알아둬. 학교에서는 표현법 얘기 안 해야 됐어요. 아예 안 했어? 네. 나도 안 여기가 근데 누구에게 못하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못하고 누구에게. 이건 무슨 표현법이야? 잡을 거면? 대구? 대구법? 유사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면 대구법이야. 그러니까 표현법을 안 알려줬다고 해서 그게 안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당연히 너희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문제를 팍 내버리는 경우에 이제 많이 틀리죠. 뭐라고요?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연.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아, 이렇게 부르는 거 무슨 표현법? 도노법. 먼저 누구누구야 부르는 거 도노법. 근데 내가 부르는 대상, 사자가 부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네. 사람인 척 불렀으니까 의인법. 그치? 사람이
사람인 척 불렀다고 했잖아. 사람인 척 비유하는 거는 의인이잖아. 그치? 나는 얼만큼 적으냐 라고 해서 말 걸어. 말 걸어가 뭐지, 지연아? 말을 걸어. 어, 이제, 아유. 말을 건네는 없어. 그리고 요거는 의문형 표현을 썼는데 이거 서리법으로 봐. 예, 서리법. 나 정말 작지 않냐, 작은 것 같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서리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점점점점 이거 뭐예요? 정말 아이 그 그거야. 말줄임. 어, 말줄임 표현을 왜 썼어? 여운은 아닌데. 맞아, 여운이야. 무슨 여운? 여기서는 그 난 정말 얼만큼 작으냐라는 거, 자조적인 반성의식이지. 그게 계속 지속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반성적이고 자조적인 인식이, 자조, 정말 얘는 자조적 반성인식. 반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라는 거를 말줄임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 여운을 남기면서.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모래, 바람, 풀, 먼지, 얘네들은 다 어떤 존재야? 하찮고 보잘것없고 왜소하고, 그치? 그런 존재들의 자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 비유로 배웠어? 동일시. 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연물들이에요. 동일시하고 있어. 야, 서정훈 씨. 그리고 얘 전체적으로는 청사 설정을 안 하고 독백적 어조를 했거든? 그치? 독백적 어조를 했다. 이 마지막 연에서 일부분만 청사를 설정했다. 요것까지. 알았어? 청자가 누구야, 나이야? 마지막 연에서 드러나는 청자? 모래. 개막 모래네. 바람, 먼지, 풀. 네, 맞아요. 일부분 청자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틀리지 않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네. 예. 그래서 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봤던 표현부터 쭉 나열하면 우선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어 있지. 마지막은 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한 거야. 맞지?
그리고 의도적 행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의인법은 더 뭉뚱그려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의인법이 비유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유법, 비유적 표현. 의문형 종결 어미로 자조적인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고. 또 뭐 있냐? 말줄임표 사용했죠.
성찰을 유도하는 것. 이걸 읽는 너도 과연 떳떳한지?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원래 그 김수영 시인 아까 말했듯이 그 윤동주 시인의 시랑도 많이 엮어서 보고 이육사 시인 거랑 같이 봐. 이육사 시인은 정말 현실의 정면으로 부딪혔어. 우리 그 현실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어를 이음절로 찾아라 하면 여기 시에서 불의에 맞서는 그런 삶을 드러내는 이음절의 시어 뭐 있어? 절정. 그렇지, 절정. 이육사 시인 시 중에 절정이라는 시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랑 또 같이 엮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육사의 절정은 너희 해법문학 교재 가지고 있니? 네. 거기서 한 번. 아 지금은 와. 그거 한번 봐봐. 네. 네. 써라 빨리 이육사의 절정. 그 다음에 비오는 날 가리공동. 아 왜? 슬픈 거. 너무 슬퍼. 이거 봤어 안 봤어? 학교에서 했어? 아니에요. 저희 오늘 했어? 맞아요. 나영이는 비오는 날 가리공동 이거 했어? 잠시만요. 오늘 쪽이에요. 32페이지, 33페이지. 아, 나 이거 영어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들어봤는데 지난주에 그 내가 이걸 얘기를 왜 했지? 저 일단 이거 어디서 읽어본 거네? 읽어봤어?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하니까. 누가 얘 가리봉동 대봉동에 가야 너 가리봉동 가리봉동 저 아는 거 가리봉동 여기 경제도시지. 맞아요. 경제도시 여기 아니야 대림이야 거기는. 여기서 봤어요. 맞아 너 대림이라고도 대림이야 세림이. 내가 대림이라고 했지. 여기에 조선족들 많아. 아니 대림동에 가리봉동은 네. 지금 가산지 탈지. 아, 아, 맞아. 근데 진짜 거기서 다 찍었어요 한 번. 찍었어. 아, 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범죄 도시를 안 봤어. 왜? 네? 셀츠 생일에 범죄 도시 나와요. 저희 시어예요. 시어. 시었다가 이거 한. 그럼 여기 시어예요.